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자, 두 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은별이 어떤 관계였는지 잠깐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은별이가 새벽마다 계속 전화를 했던 은별이가 새벽에 전화를 한 적 있다. 여기 붙어라. 박보의 특입니다. 하늘에 있는 은별아, 언제나 때가 된다면, 살아난다면 지천이 연락처도 드릴 테니 지천일 때도 새벽에 전화하자고 해주렴. 무결 중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며 내가 언제! 영매사 귀신의 길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야심한 새벽에 하기엔 좀 그렇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진짜 죽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 진짜 이렇게 죽을지는 몰랐어요. 결국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제가 아파서 안 죽은 거 조이건 배치스표입니다. 아이고 너무 무시하네. 피지 않았습니다. 웃는데? 야! 은별씨와 그 외 쪽으로는 어떤 관계셨는지? 예전에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밥을 혹시 사지 않겠느냐. 아, 본인이 만든 김밥이요? 예, 전화를 받자마자 김밥집에서 사면 되는데 그걸 제가 왜 사요? 아니 은별님, 이거는 김밥집에서 파는 흔한 김밥이 아니고 아무 때나 올 수 없는 그런 김밥입니다. 김밥집에서 사면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꼭 니네 집까지 가서. 아이고 죄송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 하지만은 그때 집들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집들이 때 은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저 비밀로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니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장에 있는 책들마다 꺼내서 한 페이지마다 침을 뱉고 덮었어. 또 추가적으로 영상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랑의 영상이 있습니다. 은별아 소식 들었다. 어쩌다가 그렇게 가는구나. 널 위해서 추모곡 준비했으니까 그곳에서 꼭 들어줘. 추모곡? 철없을적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낯선 그 풍경마저 들뜬 기분. 우후! 내가 웃는 거예요. 커플 조금 나왔어요. 서로 손목을 걷어주시고요. 서로 한 대씩 때려주시고. 아이고. 곧 은별이 그 곁으로 가겠구나.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첫. 얼굴이 웃기게 생겼어요, 너. 은별이와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지냈던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나나님 때문에 왔고요. 혹시 가지고 오신 게 어떤 건지? 아, 네. 소민이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거든요. 예. 걔가 지금 탐내고 있는데. 드랙스.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향 나는 향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혹시나도 고인이 확실히 죽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그 헤드폰을 들어서 트게더에 김은별 조이문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글들이 있으면은 뽑아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해외에서 보내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영어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 sorry. I'm drag you to show you this. 나루토 사스케. It is a real. 범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기다 하나 가져가시죠. 상품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누가 상품을 주냐고요? 뭐 하는 짓인데요? 카오델님이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우효! 김은별 죽었다세! 이제 방송에서 왔잖아 안 화나는 거냐고! 이렇게 제가 하나 더 드리세요.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다. 아, 근데 고릴라를 추억하며 옥성 탈출 정주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옥성 탈출은 여러분 사실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로 한 영장류가 탈출해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그 대상, 그게 바로 흥분씨가 흥분씨를 처음 만났을 땐 그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거지 데려갈 때마다 여기저기 똥오줌을 갈기는 바람에 정말 곤욕을 많이 치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택시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카페에서도 싸서 고릴라라고 흉포한 수도대며 싸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아 싫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싫어! 아가이 뚝! 저는 이제 와서 밝힐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남매 같다 이러면서 많이 열애설, 구별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서 진짜 환전하게 말하는데 진짜 이별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어? 죄송해요 사실 이제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밤에 술 먹고 원호 연애 상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여기 혹시 또 은별이가 고백했던 분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아, 예. 자기랑 롤을 안 하면은 고백하겠다고. 미안한데 서른은 나도 관심 없어. 태마사님. 아니 씨. 제가 여기 은별이 바탕화면에 적혀있던 메모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 왼팔. 왼팔 부러뜨리고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그렇죠. 제니 빈장해라. 프리는 내 것이다. 어서 긴장해라. 크리스마스를 가버려라. 아이고. 얄라님. 얄라.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은별이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은별이에 대해서 첫인상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발 장난해 왜 아무도 없어. 주말에 욕을 먹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욕 먹었습니다. 저도 네, 아, 내가 저도 시발 새끼. 시발 새끼. 저 개새끼라고 들었습니다. 제 스타일 아니라고. 제 맞았습니다. 시발은 시발 새끼 개새끼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굳이 장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잘 죽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오늘은 축제입니다. 아, 드레스 코드가 블랙인. 이거 끝나고 쫑 파티 있습니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사실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아. 제가 욕을 먹은 거. 아. 오, 만나기도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도네이션 한번 했다고. 개새끼. 개새끼. 그것도 합방에서. 아. 거기 계시던 분들한테 저는 어떤 이미지가 되었겠어요? 개새끼. 개새끼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봄수님에 대한 메모도 써있습니다. 아. 약간 시처럼. 네. 그때에 대해서 미안했나봐. 네. 봄수. 여름수. 가을수. 겨울수. 은별이는 항상 술을 먹자고 했어요. 아, 그래도 또 피해다가 또. 그래놓고 정작 모아놓고 지는 한 모금 처먹고 다른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게 만든 후에 그 후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또 이게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은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 해놓고 먹고 싶은 게 있다 말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면 한 입도 먹지 않고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포킹 몬스터에서 웅이가 음식을 만든 지우가 한 입 먹고 버려! 아, 비슷한 입이 바나나가 아니어서. 아. 아. 이 새끼야. 옆에서 입맛을 잡고 다시 보내주세요. 힘든 자인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모습을 말하는데 살아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왜 오신 겁니까? 제마사? 아니 누구시냐고요. 그래도 경기도 안양에서 오셨는데. 아 예. 아예 아니. 아이고. 아이고. 레코드. 레코드. 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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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벌써 저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실 소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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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문별 소환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지찬님입니다. 아아 저 죽을 수가 없네. 저주 받았어 지금. 은별아 크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은별아! 더 크게. 은별아!
우리 열렬히 태어난 눈베리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그럼 엔딩도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눈베리가 이제 성공적인 복귀 방송을 해서 앞으로는 휴방을 하지 않길 바라며, 자 한마디 하시죠. 오늘 장례식을 빌어서 살아나셨는데, 세상을 얻었는데. 현지짬님들 왜 카톡 답장 안 하세요? 내가 이거 모니터링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도 방송하라 때 했나요? 김은별 삼행시. 김은별 삼행시? 김! 김은별! 은! 은! 은담 하나 줘봐. 전 마지막은 빌랑의 노래로. 철없을적 내 기억 속에 원래 노래 시간이 저러세요?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말할 수